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섹터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정유 섹터입니다. 그 당시 SOIL 언급 드리면서 정유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도 상당히 원유 가격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지만 현재도 원유 가격이 지금 117달러, 8달러, 거의 120달러 부근에 윗돌면서 상당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원유 가격은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에 WTI 가격이 올라왔다고 하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로 인해서 증산을 한다거나 혹은 OPEC에서 증산을 적극적으로 함을 통해서 원유 가격을 좀 안정시키길 원했지만 현재 러시아 발 전쟁으로 일어난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눈여겨봤을 때 정유 섹터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OPEC에서 7월과 8월에도 증산을 할 계획은 있지만 상당히 이러한 부분 러시아발 공급 차질로 인한 부분을 메꾸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중동 OSP 가격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고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도 제가 저번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3월 말, 4월 초쯤 정제 마진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드렸는데 지금 이제 6월까지 3개월째 정제 마진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정유 섹터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갔던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쟁발 공급 차질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국가마다 필요로 하는 제품 수요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디젤에 대한 정제 마진이 상당히 올라왔던 부분이 현재는 휘발유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품별로 정제 마진이 상당히 다르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엑슨모빌한테 이제 원유를 증산하지 않다, 생산을 증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비판적인 언급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증산을 하라는 이런 압박의 시도였지만 엑슨모빌에서도 잘 대처를 하면서 증산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좀 잘 누려보겠다라는 답변을 한 만큼 꾸준하게 원유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고유가 그런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우리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정유주 지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원유 보고서를 통해서도 뭐 내년까지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는 정유주 가운데 SOIL 진입을 한 바가 있었었죠. 자, 같은 종목일지 다른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OIL과 다르게 SK이노베이션은 본업인 정유 섹터도 있지만 네. SK온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죠. 저희 3사로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이 이런 2차 전지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본업이 상당히 지금 초호황인 상황이고 2차 전지 쪽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정유 섹터의 실적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었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적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약 한 2배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사 말씀드렸던 SOIL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여러 정유사 중 SK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회계적 처리가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1분기에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2분기에는 상승분을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동 아까 말씀드렸던 OSP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정유사들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중동 OSP의 노출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 SK이노베이션을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유 부분의 재고 부분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말씀드린 정제 마진과 환율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 다들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SK온의 실적 같은 경우 매출은 40% 이상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아직도 적자인 부분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영업이익 적자 부분은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 이런 그리고 언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셀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재료 가격들, 리튬, 코발트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양극재 소재단에서는 상당히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셀단에 있는 SK온과 마찬가지로 셀을 이제 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지금 원재료 가격 좀 상승이 좀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영업이익이 빨리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인 암모니아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재 지금 정유와 그리고 2차전지 쪽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소 사업 그리고 신사업들을 상당히 지금 본업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들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SK이노베이션 관심 가지셔야 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저희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목표가는 25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K이노베이션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본업, 정유 쪽에서는 계속해서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도 점점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평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